이런 이 가지가 이렇게 가지에서 가지를 막 치는 거야. 짧으면서. 아, 그 시스터를 써야 이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거고. 그러고 이제 잎사귀 가보면 그냥 야들야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약을 맞은 거는 이렇게 잎사귀가 쪼글 하면서 오므러붙어요. 이렇게 오므러붙어, 이렇게. 고추가 계속 꽃이 피면서 많이 달려요, 많이. 이건 계속 고추꽃이 피더라고. 주영선 기사님. 예. 시스타 액제. 예, 예. 요것을 갖다가 초기부터 이거 이제 뭐 일주일이나 열간 그렇게 주면은 첫째, 마디가 짧아져요. 마디가 짧아지고, 그 다음에 잎이 요거보다 약간 지거져요. 예. 지거지면서 요것이 이렇게 서 있어. 네. 딴데. 요게 이렇게 서 있으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밑에 햇빛이 비치잖아요. 그죠? 네. 햇빛이 비치니까 요것도 동화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갈아먹고 씌웠으니까 여기 동화작용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갈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면은 빛이. 초반에 시작하기로 여기 보시다시피 시스타 액체를 연면식도 하고 또 시스타 규산 뿌리는 게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이제 한 두 번 뿌렸고 열과 방지를 위해서 뿌렸고 그리고 또 진시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마지막 수확하기 한 20일 한 달 전에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고기 들어감으로써 해가지고 탕도 많이 나오게 됐고 황이 들어가면 원래 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뭐 황을 넣으면 비대도 되고 탕도 나오는데 그게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넣으시면 물포도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냥은 시스타가 같이 그러니까 규산이 같이 들어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쓰게 된 거란 말이야. 규산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왜냐하면 타사건은 유황만 들어있지만 이거는 규산까지 같이 들어있으니까 유황만 들어있을 때는 뭔가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려면 칼슘이나 뭔가 다른 거 성분을 같이 또 쳐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규산하고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이거 한 번만 그냥 가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규산이 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해진다는 얘기지. 지금 마늘 보셔요. 빳빳하잖아 이게 지금. 대가. 수확을 시작하고 보니까 오, 작황이 뭐 평균작 이상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 시스타 효과인가 특별한 다른 건 없으니까. 비트 모양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아주 흠도 없이 아주 매끈하게 잘 나오고 비트도 이렇게 잘 나와야 맛도 좋고 하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라는 황하고 규산이 되는 그거를 하다가 좀 뿌려보는 결과 그 예전에 비해서 20% 25% 정도는 돌아온 것 같아요. 진시황이라는 게 난 결과 아닌지 알고 그냥 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수확을 해보니까 그 이상의 기대의 효과를 보았어요. 전에 농협 가도 수매 가도 이런 배가 없다는 거 거기서도 어떻게 이렇게 좋았냐 이게. 그 나는 시스타 규산액을 뿌렸다. 근데 여기 이 모든 벼가 쓰러진 게 하나도 없고 진짜 뭐 이파리도 그렇고 뭔가 병이 난 게 한 개도 없어요. 시스타 뿌린 데는 다 비슷해 이 정도로. 아 그래요? 5만 병이. 시스타 썼을 당시 특등이 많이 나왔어. 시스타를 처음으로 썼는데 이 효과를 많이 본 게 뭐냐면은 일단은 과가 단단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수확을 하다 보면은 꽁무니고 요 배꼽이고 무름병이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거기 무름이 많이 없어졌어요. 저 입재 있잖아요. 아 네. 네 입재로 관주 한 분하고 제가 저우에 한 천평 가까이가 또 있거든요. 이거 네. 7km 되는데 거기는 시스타를 처음부터 안 됐어요. 제가 이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과가 다 작아요. 일단은 품질도 좋고 나무들이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얘들이 싱싱한 거를 그런 거를 느끼고 있어요. 이 대석은 좀 벌레가 좀 덜 덤비고 이 흙모사 자체가 벌레들이 많이 낍니다. 그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왜 끼는지는. 그런데 이 진시황을 주고 나서는 약을 평소보다 좀 덜 치고 관리하기가 더 쉬웠다는 거를 그거를 느끼고 있습니다.